새벽에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왔는데요.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도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강원도 동해안에 제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서해안 지방은 2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서해안에 제한 전남, 경상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10에서 40mm, 강원도 동해안과 서해 5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에 서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밤늦게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북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는 밤늦게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15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기 동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지방은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 지방과 경북 내륙 지방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